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. 이것만 지키면 성불하실 수 있습니다. 아니, 부처님이 성인이 이거 하는 분이지 뭐더 있어요. 이걸 얼마나 깨끗하게 하느냐죠. 어거지로 하느냐? 어거지로 해도 여러분, 어거지로라도 할수 있으면요. 그래도 견성하신 분이에요. 좀 수월하게 실천되면 현인.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? 원래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? 하면 성인이 되십니다. 근데 우리는 이제 뭘 하자고 하는 거냐? 제가 이렇게 살기로 서원이라도 하자는 거예요. 서원. 날마다 날마다 다짐이라도 하고 이 중에 몇 개라도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합시다. 이러면 여러분 훌륭하신 보살입니다. 여러분은. 보살 되는 법 쉽죠? 몰겐자, 옴 몰라 괜찮아, 자명. 이거 하면서 끝없이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를 넘보는 거.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. 그 중에 몇 개라도. 지금 미래 걱정하지 말라. 과거 집착하지 말라. 현존하자. 현존에 만족하자. 이런 거 바로 적용 가능하잖아요. 내 이름 잠시 몰라 해보자. 날마다 이렇게 몇 조항이라도 실천해보고, 실천하면서 고민해보고, 더 잘하려고 또 분발하고, 이런 걸 한번, 이게 보살이다. 이렇게 노력하는 게 구급보살이지만 그것도 보살이다.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.